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할 뿐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말입니다. 실제 그렇죠. 대다수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길 듯하다. 절대로 변화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변화의 과정에 나타나기 마련인 불예측성.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어느 방향으로 튈까라고 하는 이 불예측성.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라고 하는 익숙함에 머물고는 하죠. 그 결과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큰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소탐 대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자기에게 다가온 변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기에 성경은 그녀를 일컬어서 수넴 여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큰 기근을 보낼 겁니다. 가족 데리고 다 피난 가세요. 다른 곳 가서 지내세요. 심각한 갈등과 번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던가요? 자타공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과거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적도 있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죠. 엘리사가 7년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기근이 아닙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더한 것입니다. 완전수, 즉 이 기근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에 임하는 하나님의 꽉 찬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지금 당장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4장에 보면요, 성경 그녀를 일컬어서 귀한 여인이다. 이게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지지리 못 삽니다, 그래서 별로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래, 어차피 여기 살아도 궁색한데 내가 뭐 아쉬울 게 있겠나,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그렇게 가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수넴 여인은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모든 게 편안한 수넴 땅을 떠난다. 여기서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넴에서 누리던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타향살이 동안에 누군가가 집과 전토를, 그 막대한 재산을 다 가로챌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딜 가든지 텃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보장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에 그녀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갈등과 번민이 깊어지면 어떻던가요? 꼭 다가오는 게 있죠. 마귀의 속삭임. 야, 만에 하나 말이야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손해막급 후회막급 아니냐? 너 잘 생각해야 해. 정말 그렇죠. 눈 씻고 봐도 지금은 기근의 기자도 일어날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평온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없습니다. 귀에는 들리는 것 없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체험 신앙입니다.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던 자기 아들을 살려냈거든요. 그 일이 그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체험 신앙이 그녀를 순종의 신앙으로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세간살이 다 챙겼습니다. 떠납니다. 아마도 수넴 사람들이 다 만류했겠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는 안 돼. 하지만 떠나는 거예요. 그 뒤통수에 들고 다들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쳤다 저거. 저 어쩌려고 저러냐? 그러나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던 노아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그녀의 순종신앙 결과적으로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축복인가? 보호의 축복입니다. 예전에요, 시골에서 쥐를 잡겠다고 쥐약을 막 여기저기 놓고는 했지요. 여러분 중에도 쥐약 놓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시골에 사실 때. 그런데 주로 어디에다 이렇게 쥐들이 뭐 쥐약 이렇게 하면 뭐 그거 먹겠습니까? 그러니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쥐약을 고기에다가 이렇게 속에다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먹기 좋은 모양으로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쥐들이 먹기 전에 아이 그 동네의 개들이 배가 고픈 겁니다. 덥석 물어먹고는 다 거품 흘리면서 자빠져서 죽곤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개를 훈련시켰어요. 옆에 고기를 두었습니다. 개가 먹으려고 하면 그냥 냉큼 등짝을 회초리로 후려치는 겁니다. 쫙쫙 하면서 이 개가 처음에는 막 먹으려고 발부동하다가 이게 내가 계속 등을 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기를 봐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면서도 주인 눈치만 보면서 이 먹지를 않는 겁니다. 먹어! 그때 덥석 먹는 거지요. 다른 집 개들은 쥐약 먹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 사람의 개, 목숨을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결국 순종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극심한 기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수넴 여인의 온 가족 보십시오, 무탈하게 7년 세월을 그냥 순적하게 넘기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기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여기서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힘 다 빠져 멍한 눈빛으로 먹을 거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지만 방법 없잖아요. 기근 7년.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순종한 이 여인,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그녀의 집안을 온전히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 귀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순종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고 아주 그냥 혹독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 이 얼마나 가혹하고 혹독한 시련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11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만한 것도 충분치 않아요. 들어오는 족족 그 월급 손에 쥐기도 전에 공과금으로 카드 빚으로 다 술술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애들 학원 보낼 돈도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10분의 1은 내게로 가져와라. 그걸 통하여 나를 경외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겪었듯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내 멀쩡한 삶이 이거 이러다가 흔들리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겨우겨우 누리고 있는 아슬아슬한 평안함이 이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이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닐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순종은 또한 우리의 본성과도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못됐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어린 아이 시절부터 익혀왔던 거예요. 영원한 꼬마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고 자기가 뭔가 지금 하여튼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막 울고 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그런 이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순종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 2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왜요? 순종 왜 하라는 겁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그 순간부터 똑같으셨어요. 순종에 대해서 선악과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지만 그것만은 먹지 마.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따먹어도 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뿐이야. 먹어도 돼.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뭡니까? 안 먹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지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을 했다면 에덴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영생불사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었은 것입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책, 삶.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 책을 보면요, 평생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 아, 여러분, 목사 돼가지고 평생에 처음으로 장례식 집례하는데 연세가 막 거의 98세, 100세 되셔가지고 다 인생 사시고 호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도 별로 없이 며칠 앓다가 천국 불려가시는 분 장례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이.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처음 장례인데 하필이면 어린 아이가 죽은 겁니다. 부모가요, 단장에 비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으로 막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집례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죽었느냐, 얘가 평소에요 부모님의 말을 너무 안 들었대요. 청개구리였습니다. 완전히 가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뛰고 뛰라 하면 멈추고 하여튼 청개구리. 근데 그날도 이 아이가요 문 밖으로 막 뛰어나가요. 아, 왜 자꾸 뛰니, 뛰지마 뛰지마. 계속 뛰어나가다가요 마을 고 찻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부모는 시야가 넓잖아요, 아이보다. 딱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야야야, 멈춰 멈춰. 근데 이 아이가요 막 뛰다가 딱 멈춰가지고는 부모를 이렇게 보고 씩 한번 웃고는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달려오던 차하고 정면 충돌.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은 겁니다. 장례식을 집례하고 나서 그게 너무 강렬한 기억으로 생생하게 각인이 됐어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요, 어떤 이렇게 구간에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등산로에 하여튼 기둥들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쫙 줄을 쳐놓습니다. 여기 넘어가지 마시오, 위험, 이렇게 써놓습니다. 요 안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지정해준 길로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그거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가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인생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믿음의 사람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순종을 통하여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간증의 주인공. 네,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야, 이거 성공 지상주의. 뭐 목회자도 다를 바 없습니다. 성공 지상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참 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자가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충성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거, 나머지는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7년 동안 온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7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두려워하던 일이 생긴 거죠. 그 사이에 누군가가 집과 전토를 제 것으로 탈취를 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간섭하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어떻습니까? 여인이 왕궁에 들어가고 있을 때 마침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가. 그런데 유독 그 순간 게하시가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마침 이 여인이 왕궁으로 하소연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어요. 게하시의 눈이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왕이여,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에요. 5절 6절 보십시오.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뭐 했다고요? 설명한지라. 여러분, 우연의 모습을 띈 필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처럼 수넴 여인은 순종의 결과 심지어 왕에게 설명, 즉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크고 작은 간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아주 그냥 간증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신앙에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간증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간증거리가 없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간증거리 하나 변변치 않게 주신 게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 위에 백조가 우아한 자태로 조용히 떠 있습니다만 수면 아래 어떻습니까? 그 물갈퀴로 그냥 떠있기 위하여 얼마나 파닥파닥하면서 그 물 위에 있는 우아한 자태와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간증 많은 분은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해가지고 그냥 쏟아부어줬다가 아닌 겁니다.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간증거리 많이 생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질고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시련의 폭풍과 같이 다가올 때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순종하는 그 발버둥 치는 모습, 그 어려운 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간증거리가 그 삶에 차곡차곡 하나둘 쌓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워치만 니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신앙 좋은 분이 계세요. 중국에서 뭐 하여튼 신학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저분의 신학에 동의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삶에 있어서 또 믿음의 여정에 다가왔던 여러 이야기들은 굉장히 울림이 큽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서 어느 초신자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이 초신자 크리스찬이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농사는 여러분 물과 바람과 태양 아닙니까? 이게 생명인데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가둬놨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물이요 수위가 쭉 낮아진 겁니다. 누가 물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다 찾아보니까 바로 염논. 염논의 주인이요. 그 수로를 이렇게 틀어놔가지고 이 사람 내 논의 물을 자기네 논으로 쫙 다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생명과 같은 물을.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멱살 잡고 싸워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참았습니다. 예수 믿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참자. 그리고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수로를 다시 틀어서 자기의 원래 상태대로 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튿날에도 보니까 또 논의 물이 푹 줄어 있어요. 옆 논의 주인이 또 그 짓을 한 겁니다. 화가 이번에는 진짜의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이르락 물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참고 또 참았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나는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정당한 일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느냐? 그 이상으로 살아줄 순 없겠니? 이 초신자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이튿날 일찍 논으로 갑니다. 염논의 주인이 물을 훔쳐가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수로를 틀어줘서 자기 논의 물을 그 옆 논의 주인의 밭에 논에다가 쭉 깔아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염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나쁜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방구, 멱살도 안 잡고 무슨 말도 하지 않고 화도 안 내고 도리어 나를 배려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군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도 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간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 순종, no 간증.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No 순종, no 간증.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없으면 간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노후 순종, 노후 간증,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입니까? 회복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축복. 자,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의 집과 전토를 가로챈 사람, 이 사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남 사기 처먹는 사람 이거 엄청 빠릅니다. 2중 3중으로 자기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돈 주고 사람도 사요. 거짓 증언 해주도록 다 준비를 만반 해놨을 거예요.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자기의 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자칫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냥 딱딱딱딱 다 퍼즐 맞추듯이 딱딱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아예 수넴 여인의 재산 회복만을 위한 관리를 딱 임명해주고 왕명을 내렸습니다. 지나간 7년 동안에 그 나쁜 놈이 빼먹은 것도 다 복구를 시켜줘라. 그 결과 간단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힘들어요.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에서 흘린 눈물, 순종의 과정에서 입은 손해, 순종의 과정에서 당한 고난, 이거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 번은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무실 문을 두드려서 열어줬더니 어떤 부인이 기도를 받으러 왔더래요. 그런데 몸이 불편합니다. 한쪽이 중풍을 맞은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하, 이래서 중풍이 왔구나. 이 부인이요, 속에 증오심과 분노가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편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기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 그때에 아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 아이의 그냥 그 바람난 대상하고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집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덜렁 남은 이 부인과 애들은 뭐 먹고 삽니까? 경제적인 고난과 고통은 말할 것 없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건 완전히 얼마나 괴롭고 분통과 분노와 완전히 뭐 증오심이 이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중풍이 딱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께서 권면을 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게 어떤 아픔을 줬는데 그런 인간 나 용서 못한다. 설득을 합니다. 반드시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증오와 분노 가득한 심령에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셔야 해요. 한동안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던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는 금식기도 하겠다고 문을 나섰더랍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딱 끝났는데 또 문 두드리더라. 열어줬더니 바로 그 부인. 그런데 그 전주에는 얼굴이 우거지상에 시커멓고 분노와 증오심으로 쩌들어 있는 피폐한 얼굴로 들어왔던 그녀가 오늘 보니까 완전히 해처럼 빛나는 싱글벙글하는 밝은 얼굴. 이게 웬일일까? 해결됐구나.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멀대처럼 같이 이렇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이었어요.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부인이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얍복강가에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하시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결국 남편을 용서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동안 이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꾸 아이 지난 세월 동안에는 그런 일 전혀 없고 바람 나가지고 집 떠난 지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한 주 동안 웬일로 이렇게 자꾸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찔려오고 조강지처 생각이 나고 집에 두고 온 새끼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막 괴롭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난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내 아내하고 애들을 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나중에는 못 견디고 교인도 아니면서 교회 가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저 구석에 자기가 버리고 떠났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한쪽이 불편한 상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또 너무 미안하고 내가 죽을 놈이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조용규 목사님 사무실로, 목사님 우리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목사님께 묻더랍니다.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용서해 주시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고 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부인 역시도 중풍병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리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어도 그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시시각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의 축복을 주십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씀 안에 약속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